네, 여러분들 보내주신 문자, 메시지, 그리고 별사탕 사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3554님, 정우 씨 목소리가 감기가 아직 안 나으신 건가요? 네. 글쎄요, 뭐, 감기라기보다는 좀, 예, 좀, 조금, 네, 조금 안 좋네요. 네. 하여튼 좀안 좋아가지고. 근데 좀 이렇게 네, 약을 먹고 네,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좀안 좋죠, 지금도. 네. 자, 8955님. 새삼스럽지만 라디오 DJ를 해주시는 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사회에 있을 때보다 DJ 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다행히 기회가 왔고 그 기회를 잡아준 정훈 씨에게 감사합니다. 덕분에 매일이 행복해요. 네. 저도 참 매일매일이 재밌고 행복한 것 같아요. 매일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실제로 만나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만날 수 있다는 게참 좋은 것 같네요. 그죠? 자, 7628님. 사무실 에어컨이 고장나서 선풍기 틀어놓고 일하는데 계속 더운 바람만 나와서 짜증나요. 시원해지는 노래 많이 틀어주세요. 네. 그렇죠. 일단 뭐 에어컨보다는 근데 선풍기가 좀 뭐랄까 건강상으로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젯밤에는요 사실 두꺼운 옷을 입고 잤거든요. 근데도 춥더라고요. 이게 몸살 기업도 좀 있었는지. 그래서 어제는 두꺼운 옷을 이렇게 입고 막 이불 덮고 이렇게 잤더니 그래도 추웠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땀이 다 젖어가지고, 네. 그래도 뭐 많이 좀, 예, 네, 괜찮으셨습니다. 자, 7589님. 오늘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괜찮네요. 비가 온다고 들은 것 같은데 착각했나봐요. 네. 저도 일기예보로는 월화 비가 오고, 수목은 맑고, 금요일날 또비 온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오늘 일기예보랑은 좀 달랐네요. 그죠? 9637님. 친구가 주말에 방콕 한다고 요즘 재밌는 영화 뭐 없을까 물어보길래 보이스메일에서 소개해주신 미스터 삼촌을 소개해줬어요. 내용도 대충 이야기해줬는데 왠지 으슥하네요. 아, 그리고 평소 가요만 들어서 팝송에 대해서는 거의 몰랐는데요. 보이스메일에서 팝송을 많이 들려주셔서 귀가 글로벌해지는 것 같고 많은 걸 얻은 것 같아서 참 좋아요. 네. 이렇게 뭐, 재미도 드리려고 하고, 또 이렇게 뭔가 유익하고 유용한 무언가를 좀, 예, 드리려고, 예, 하고 있습니다. 뭐, 금요일 같은 경우는 뭐, 영화 소개도 하고 말이죠. 네. 목요일 같은 경우는 또 이, 여러분들 참여로, 예, 상식을 한번 공부를 해보는, 네, 그런 퀴즈 코너도 있고, 뭐, 재밌게 그냥 웃고 떠드는 시간도 있지만, 네. 자, 9624님. 동생이 어젯밤 소파에서 자다가 떨어져서 귀에서 피가 났어요. 아직도 놀란 마음 진정이 안 되네요. 네. 좀 세게 뭔가 이렇게 떨어져서 네. 피가 소파가 좀 높았나요? 왜 피가 날 정도로? 네. 아무튼 병원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귀 바깥이겠죠, 그죠? 안쪽이 아니겠죠? 네. 자, 미유키님. 한국에 이어 일본도 승리했어요. 평소 스포츠에는 그다지 흥미가 없지만, 이 시기는 축구팬이 되어서 응원합니다. 축구는 야구와 달리 시합의 전개가 빨라서 방심하면 골 넣는 장면을 놓치기도 하는데요. 한국과 일본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어제 카메룬전이었죠, 그죠? 1대 0인가요? 네, 이긴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뭐또 경기가 많이 남았지만은, 네. 두팀 모두 힘내서, 네. 다음 사연도 축구 얘기네요. 쿠니코님. 한국에 이어 일본도 이겼습니다. 한국에 훌륭한 시합이 있던 후라 조금 불안했는데요. 정말로 기뻤습니다. 이제 한국은 아르헨티나, 일본은 네덜란드와 경기를 하게 될 텐데요. 모두 강팀과 싸우지만 전력을 다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요. 하셨네요. 그래요. 이제 목요일, 네. 목요일, 내일, 모레, 아르헨티나전이 있는데, 네. 생방송 중에 아주 뭐,
정신없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7435님, 빨리 목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축구 경기를 이렇게 기다린 건 처음이네요. 그러네요. 정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도 안 좋아하는 사람도 목요일이 좀 기다려지고, 그죠? 네.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엘르가든의 Marry Me. 네, 국군방송 프렌즈 FM 김정은의 보이스메일, 자,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임혜미님께서 보내셨는데요. 오늘 남자친구가 이렇게 군대를 가셨군요. 네. 제 남자친구는 군인인데요. 올 3월에 입대를 해서 현재 군악대에서 열심히 군 복무 중입니다. 저희는 고등학교 동창인데 정말 친한 친구로 3년을 보냈어요. 하지만 그 3년 동안 재미를 본 건 남자친구였죠. 저는 3년 동안 가슴앓이를 해야만 했거든요. 저는 남자친구를 보자마자 좋아하게 되는데요. 그런 제 마음도 모른 채 다른 친구와 교제를 하고 우리는 단순한 친구 사이로 지냈습니다. 그때는 의미 있는 친구로 지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좋았었어요. 매일 웃는 얼굴로 그를 대하고 재미없는 말도 잘 받아주면서 이젠 정말 좋은 친구로 남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순간 남자친구가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더군요. 정말 긴 3년의 기다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환호와 설렘은 평생 남을 만큼 행복한 순간이었죠. 20살이 된 저희는 정말 행복하게 때로는 싸우면서 울면서 화해하면서 그렇게 1년을 보냈죠. 그리고 올해 3월 23일 저는 또다시 그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애타게 기다려서 행복했던 지난 1년처럼 2년이라는 시간은 혼자가 아니기에 행복하게 기다릴 수 있거든요. 입대 후 지난 5월 두 달 만에 남자친구를 만났는데요. 검게 그을린 얼굴에 오랜만에 만나는 저를 어색해하며 제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는 남자친구를 보니 괜히 눈물도 났고요. 보고 싶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러 간 건 당연한 일인데 너무 고마워하는 그의 모습을 보니 제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싶더라고요. 점점 대화가 길어지고 어색함도 사라질 때쯤 애석하게도 시간은 왜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결국 마지막 포옹에서 눈물이 나고 말았어요. 짐을 지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눈물을 보고 나서 며칠 마음 아파할 남자친구를 생각하니 미안했죠. 힘들지 않다, 외롭지 않다, 나는 잘 기다릴 수 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주문을 걸어봅니다. 내게 당당한 모습으로 있고 싶다며 입대한 그에게 돌아설 수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힘낼 수 있게 응원해 주시고요. 그에게도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파주에 있는 내 남자친구 김정우.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정말 사랑해. 언제나 응원하고 기도할게. 화이팅 하셨고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그런 사람이기를 신청합니다 하셨네요. 네. 이렇게 3년을 기다려서 1년 만나시고 또 2년을 기다리게 됐는데 그래요. 그래도 이번 2년은 그래도 어떤 둘의 마음만은 함께 있는 그런 인연이겠죠. 네, 그래서 자주 보러 가시고, 네, 편지도 자주 쓰시고 연락도 자주 하시면은, 네, 오히려 이렇게 밖에 있을 때보다 더 사랑이 좀 돈독해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아무튼 사랑, 네, 예쁜 사랑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지금 목이 좀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네, 노래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그런 사람이기를, 그리고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네, 치아로우님이 신청하셨네요. 듣고 올게요.